못하는 무언가를 준비해 왔으면 예, 승산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야만 하는 게 전태규 대 조지 아 그 이성은 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 강합니다. 네. APM에서 보여주는 그 파괴력도 다르잖아요. 네. 공준영 경기예요? 거기는 550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아 이성은 이거 이성은 선수가 약간은 트릭이 네. 있어 보이는 지금 APM 일부러 이러고 막 뛰는 거 아닌가 지금 정도로 보니까 헛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성훈 선수 500 이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와치 조재근 선수의 한 250대가 예, 예 되게 현실적인데 예. 500이 높는데 예. 특히 프로토스는 저 정도면 그만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스타는 워낙 그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조금 못하면 손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느낌이 예, 상대가 나보다 잘하면은 네. 손이 그렇게 안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쟤는 내가 쟤보다는 두 배, 세 배는 잘하는데 예. 그러면 이상하게 손이 빨라져요. 예. 네. 아, 저 컵밥 안 먹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저.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500대에서 지금 400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이제 와치님 실력이 궁금하다. 300에서 네. 200,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손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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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자부심이 있다라는 제목. 성훈이 형 사실상 진짜 쓸데없는 킹티어지.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손으로 딱 마무리 짓기 가장 좋은 네. 이런 구도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오. 내가 이기면 3대0 마치 에이스같이 예. 그리고 상대는 조재걸. 어 요새 유튜브는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다들 좋아하네. 이격. 네. 근데 전에 유튜브가 썸네일 같은 거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또 착하게 다 주고 갔어. 뭐 아무 조건도 없이. 다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조재걸 선수가 거의 뭐 1등급 선수도 아니고 지금 유튜브님 지금 유튜브님이 예. 또 일 잘해주시니까 네. 좋지. 게임에서 이대로만 가면 돼. 네. 이대로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건 이겨야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연습량 아니 빨라진 정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올라가잖아요. 조재근 선수는 편하게 하라고 지금 흰색 예뻐요 대팬들. 0대2예요. 한예원님 어서 오세요. 편하게 하라고 불러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부담이 있어요. 이성훈도 누가 봐도 야 이거 누가 이기는 경기 아니냐 이런 얘기 예, 들으면서 하고 있을 텐데 지면은 그냥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아서 일을 뭐 그만 하고 새로운 분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이겨졌더라면 또. 본인 손에서 안 끝날 수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약쪽 다 부담감이 있어요. 예. 네. 거의 뭐 게임 천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여기서 승리하고 팀이 만약에 맞아요. 뒤집어 버린다면 마치 많이 네. 여기서 아니 근데 완전 중소가시네. 이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자 마당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양 선수예요. 네. 그래서 아니요 유튜브 바뀌는 동안 다시 보기 뛴 거는 여기는 기적적인 잊어주세요. 이제부터 잘 올라갈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이성훈 선수라면은 안정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가라 은유라. 나 잡아봐라. 뭐야? 와 프로브 되게 차. 와. 프로브가 길막을 제대로 했어요. 네. 길막 하는 성공을 했고 생각보다 진짜 잘하더라니까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원벌처예요. 네. 드라군이 SCV를 잡으러 가면서 원벌처가 들어갔어요. 집을 비웠어요. 네. 이게. 드라 계속 찍으면서 넥서스였다면 이거 더 이거는 거의 뭐 아 경기 터지는데요? 숙대박스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 아하 이걸 배제했나요? 이게 원드라 친구 멀티 투게이트 또 예. 이건 요새 서큐에서 내가 많이 하는 빌드인데 그렇죠 그냥 멀티 했었으면 나왔을 텐데 예 이게 진짜 벌처의 갱기 성훈이 형 이게 근데 제일 안전빵이에요. 저도 이 빌드 요새 많이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부자예요. 이 빌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드라마 게임 끝났습니다. 투드라 박창이 어떻게 하면 이게 맞겠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 배짱 하나만큼은 대단해. 와 매듭무지대 그 뭐야 기석이하고 성훈이 형 팀 하네. 근데 그거다 기석이하고 성훈이 형이 또 준우승 하냐 안 하냐 그렇죠. MPL에 이어서 당연하죠.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라나? 초식동물이잖아요. 게다가 테란의 입장에서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쓱 보면서 적당히 안전하게만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한번 쓱 갔는데 오라 통격인데 네. 되게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네. 이성훈 선수가 볼처로 들어가서 상대의 체제를 확인했을 때 뭐 프로그램을 잡은 것 자체도 기분 좋았지만 상대의 체제를 봤을 때 이거는 경기 벌써 그쵸 원래 저거 잘 안 당 절대 안 당해 요새는 근데 제 걸림이 아무래도 롤
BJ 느낌이잖아. 이거. 그래서 좀 당하는 느낌은 거예요. 있어. 강대 입장에서 약체를 만나게 되면 뭔가 필살기 느낌이지. 무심. 자 이거 보고 와 얼마 좋다. 이건 좋다. 저는 게임 하려고요. 저는 스폰 해야죠. 아 근데 갑자기 롤 얘기하니까 롤도 좀 하고 싶긴 하네. 좀 땡기긴 하네요. 강병쪽에서의 추가 확장인데. 튕기면 안 되죠. 튕기 세이브 해야 돼요. 세이브. 이럴 때 세이브. 여기까지 계산해 온 거예요. 시간을 멈추게 하네. 오, 왔지. 시간을 멈추게 하면서 지금 APM이 줄어버렸어요. 시간을 당황했어요. 예. APM 100이 줄어버렸습니다. 어? 그래도 빌드가 좋아요. 와, 제걸린 빌드가. 어, 빌드가 좋아, 여러분들. 야, 이거, 어? 아니, 이거, 어, 최고로 좋아졌다. 이런 11시 확장은 제가 선수하던 시절이나 거의 뭐, 그, 시, 그때 그 시절. 와, 이거 빌드는 일단 좋아. 왜냐면 성은이 형이 원팩 아머리인데. 네. 로봇도 이제 짓고 째는 빌드야 트리플을. 트리플이다 진짜. 진짜. 네. 하지만 우리 마치 선수는 그렇죠. 뭐 드라곤 컨트롤은 필요 없다. 시간을 컨트롤. 프로브 11시로 보내네. 오. 야 이거는 와 시간 역행. 와.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 네. 시간을 컨트롤해서 상대방이 초조하게 만들겠다. 야, 세이브를 해. 세이브 해야 돼. 온라인에서 이거 진행이라서 자 이게 인터넷 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자, 이거 이동현 선수는 별탈 없이 초반부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어 이러면 봐야 돼 게임 이거 볼머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 경기가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멈추다 보면요 자 그러니까 뭐 만약에 11시 스타팅 멀티가 빵빵하게 돌아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 세이브가 안 돼요? 어? 이 시간은 이동현 네. 선수가 컨트롤해주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정말 채팅방에서 네. 세이브하자 세이브하자 나왔어요 세이브하자 점점 시간이 세이브하고 흐르고 있어요 아 이성 선수가 세이브. 지금 네. 원래 그 방심이라는 것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는 뭔가 빈틈이 보였을 때 방심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가네 이성은 다릅니다 예, 예 가서 봤어요 예. 여기다 좀 확장해 가져갔어 봤습니다 상대는 무난하게 하고 있고 뭐 특출난 필살기를 들고 오지 않았는데 뭐 이런 영상에서 내가 상대한테 멀티만 한 적이 아 성은 형이 이러면 너무 근데 기분이 좋은 네. 상황이에요 봤는데 멀티가 있어 이러면 이제 벌처가 바쁘게 움직이겠죠 네 셰프패까지 네.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니 제걸린도 잘하는데? 뒤통수를 되게 잘하는데? 그런 얼로함은 나중에 가서 진짜 한참간 이따 가서 추가 프로테스 추가 확장도 있고 그걸 보고 아 확장 좀 늦네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안심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네. 이미 보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터렛 도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맨드 센터까지 다 지워놓고 네. 테라는 이거 네. 나가면서 6시 먹는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6시 안전하게 먹고 서풀 방어할 수도 있고 봐야 돼요 그런 상태면 토스가 막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한 방 나가네 한 번 성은이 형 옛날부터 근데 한 번씩 타이밍 나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맵에서 또 수많은 연습이 또 자 그래도 어 근데 투스가 잘 싸우는데? 어 뭐야 방금 이 탱크 잡아야죠 왓츠인데 왜 어 이거 싸울만 한데 어? 너무 급하게 이제 병력 갈피하다 보니까 방금 싸울만 했던 것 같은데 막 이거 이 좁은 자리에서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원래 어 방금 싸울만 했는데 적당히 치다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지금 도망간 거거든요 그렇죠 기회 자체가 무거운데 와 근데 이거는 이러면 성은이 형이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와 근데 토스가 위치를 너무 좋은 자리에 뺏겼는데 바럭도 돼 있었네 바럭 타이밍 좋다 아니 이거 위로 돌려서 뚫으면 되는데 자원이 남는다라는 거 벌처가 없어 성은이 형도 약간 우선은 여기서 병력 뒤쪽 좀 물리고 이 본진 쪽 안쪽까지 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빈집? 빈집을 가든지 뭔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태산이 뭔가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되게 침착하게 잘하긴 하는데 어 잘 못 어 뭔가 자기 플레이에 자신감이 없으신데 지금 어 야 빈집 가도 되는데 이거 어 미네랄 빈집을 가 빈집 가도 돼 지금 상황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 뭐 게이트가 잔뜩 있는 것도 아니야 이쪽 유닛을 잔뜩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닌 네. 상황이죠 11시 그래도 게이트가 지금 저기서 뭐 다크가 나오면 막을 수 있어요 아베이터도 떴고 여기서 아비터 아 괜히 11시 털리면서 뭔가 빡센 느낌이다 괜히 인구 차이 봐봐 60이야 여러분들 인구 차이가 아니 뭘 해도 이기는 상황인데 아직 그 마나가 부족하죠 아비터가 그렇죠 근데 조재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센터 쪽에 나와 있는 병력은 아 마인 다 밟고 뭔가 불안하다 이거 빈집을 들어가는 액션이라도 좀 취하면서 네. 와 아니 개잘하는데 그건 또 좋은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아니 인구 차이가 80이야
아니 몰벌 때문에 게임이 이겼는데 그냥 성원이 형 여기도 몰랐어. 오 이런 막죠 이거는. 와 자 여러분 한 턴 지금 막아낸 성공을 했고 닭까지 써가지고 네. 안정적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와 이거는 질 수가 아, 없는데 아, 게임 때문에 저쪽 신경 못 쓰죠 이 형들.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빨려 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터뜨리고 네. 아비전까지 동원해서 싸우고 그래 아니 이거 스피드 타고 달리면 돼. 어? 아니 인구수가 200인데 뭐지? 어? 병력을 채울 때까지 버티는 건 좋았었는데 왜 그래? 야 이거 너무 멀쳐 저 마인도 없죠? 어 왜 따로따로가 누가 버티고 왔고요 각개격판인데 완전 아니 갈 거면 피곤하게 가자 자 공이 업데이트 이거만 이것만 이래도 유리한데 토스가 근데 미국쪽으로 빠지는데요 이게 와 전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아 뭘 이렇게 찔끔찔끔 싸워? 그냥 200 시원하게 가야지. 손상력으로 마인 없던 곳 벌 찍는 곳을 확 찔러버렸어요. 아 손이 좀 꼬이시나 보다. 아이고 이게 와 이게 어쩔 수 없나 보다. 손이 좀 꼬이네 확실히. 지금도 상황 괜찮거든. 지금도 괜찮아. 네. 지금도. 탱크 두 개 남았거든요.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금 어떻게 싸웠냐면 위의 병력이 네. 다 죽고 정면 병력 반 가고 또 죽고 그다음 병력 또 온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싸웠어. 조재걸 선수이고 실수 장면도 보여줬었는데 언덕을 뚫었어요 언덕을 네. 그냥 양쪽에서 쐈으면 그냥 싸웠으면 그냥 빡셌는데 자체가 일단은 대단하고요 네 캐논 두기 캐논방어 아 근데 리콜이 있네 리콜이 있긴 해 이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재걸 선수는 아 근데 마인에 딱 보여가지고 이것도 네. 어 리콜 타임에 한번 잘 재는 거 요런 것도 좀 방어가 잘 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네. 자 그리고 빠른 판단이 오오오오 되게 리콜 좋게 간다 앞마당에 있거든요 성은이 형 골리앗이 자 간단히 막아낼 수 있죠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기 살렸네요 예 아 이게 그 부대정이 꼬였던 것 같아요 아비 또 부대정 한 게 와 갑자기 뭔가 급격하게 힘이 뭔가 떨어지시는데 지금 일꾼 손실은 발생했는데 예. 그래도 지상 영역까지 잘하다가 예 그리고 거의 뭐 방어 타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이성훈 선수이지만 상대방의 리콜이 예상되는 그 아 그냥 정면 뚫으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 게임 지금 좀 가동해 네. 병력 없는데 별로 테란 테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 메카닉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업그레이드 때문인데 아비터 쓰는 게 중요해요 어 지금도 아니 이렇게 많이 꼬라박았는데 어 쳐줬다 와 13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병력을 잃는다는 거 주력 저걸 물론은 부족하긴 한데 탱크 어 아니 드라마 살려야지 저 탱크까지만 잡고 여기서 빼야 돼 재걸림 빼야죠 후보가 없는 시점에서 많이 좀 깔려있고 일단 이성훈이 한번 버텨야 세시멀티 돌아가거든요 어? 네. 아 뭐야 이거 이게 패배는 예. 원래 이 드라마들이 그냥 싹 다 그냥 네. 어처구니 없게 녹아버렸어요. 뭘 이렇게 세 보여? 이 완벽한 수비. 그런데 오? 드라마들이 살아남고 이게 워? 이게 뭔가? 워? 이게? 박찬기 언제 까지 야, 대놓고 11시 스타킹 먹었던 게 이런 식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나요? 네. 예. 허이. 이성훈 선수 자리에서 이제 별이 병아리가 보일 정도로 네. 예. 그래도 많이 맞았을 때 지금 병아리 뜨잖아요. 예,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확장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네. 아, 네. 오, 이게? 와, 미네랄볼티까지 흔들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오,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병력이? 자, 조재구 선수는 어쨌든 9시를 지켜내면서 11시도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자, 병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돈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아니, 돈이 3천인데? 멀티 계속 늘려가면서 뭐야, 이거? 아니, 왜 안 뽑아? 이렇게 늘려주고 업그레이드 투포지에서 돌려주고 예. 이러면 되거든요? 네. 와... 결국 뭐... 과거에 났었던... 왜 그래! 좀 확장 그런 전략 자체가 뭐 일찍 들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확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강력하게 빠르게 공격을 와 그냥 정면으로 200씩 그냥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좀 정력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였는데 아니 생산이 안 돼 있는데 아예? 게이트 잘 지어놨는데? 예. 지금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린 조재골 선수가 쓴 빌드는 냉정하게도 좋지는 않은 빌드예요 예. 하지만 조재골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안 좋은 빌드도 시대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네. 있고 예. 돈을 써! 돈을 써야 돼 소스는 물량 회전력으로 승부해야 돼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스타크래프트다. 네. 안 좋은 빌드가 어디냐.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나요? 아, 리콜?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예. 예. 게다가 리콜까지 자 준비를 하는데 일부러 좀 아래쪽에 자 터렛들을 배치해 놓은 것 같거든요. 네. 자 있는 곳으로 일단 자원을 남기자. 딱 나가면서 리콜이 많이 떨어지면 리콜이 들어가면서 뭐야 이거 아다리. 자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이성훈도 이거 그렇지 않아. 떨어! 아유! 왜 안 떨어뜨려! 어? 저 두 번? 아니 야. 이거는 그냥. 그 리콜 할 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 리콜을 딱 눌렀으면 리콜은 그렇죠. 됐을 것 같거든요? 예 죽기. 와 저기 잡으면 진짜 까다로웠는데. 미리 예 좀 와 이거 싸운다고? 네. 아 저거는 그 페이크성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런 무리한 페이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야 예. 되는 입장의 조제거리였는데 오 센터로 지금 나오고 예. 물량이 갖춰진 테란이에요. 다 복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병력을 뽑아놓고 테란이 못 나오게만 해놓으면 예. 예, 또 병력 한 번만 뒤로 물려놓은 상태라면은 넘치는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거는 6시 돼서 빈지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아침 이렇게 해야 돼요 게임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정면 싸움이 안 돼. 왜냐면 스테이지 필드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성립이 안 돼요. 똑같은 양끼리 싸우면 아니 올 거면 다 와야지. 저기 6시 쪽에 저 병력 뭐야? 아니 저기 6시 쪽에 저 병력 뭐야? 와 여기 리코? 오! 이란 게 그 탄탄함이라는 병력이 전부 보여질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건 좋은데 방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방업이 되게 중요해. 공격은 기본인 거고 방업이 돼야 버티죠. 그렇죠. 강변에서는 방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아니 앞마당에 풀업을 세부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앞마당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원래 테라는 뭐 프로듀스의 그 방어력, 뭐 쉴드 업그레이드도 뭐 무용지분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긴 하지만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정말 이게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방어뿐만 아니라 쉴드업도 해줘야 되는데 쉴드업이 안 돼서 방업이라도 되어 있어야죠. 방어업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라는 3위업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차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시 쪽도 뚫려요. 결국 예. 이렇게 되면은 평소에는 어쩌면 쓸모 없을 수도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 이 게임 상방은 어떻게 되려나? 아니 이거 뭐야?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셔도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게임 되게 신기한데? 네. 네 이제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아 네. 저는 항상 방업부터 해요. 그렇죠. 네. 방업 실패해가지고 네. 좀 아니 이거 바비터가 왜? 아니 뭐야? 왜 온 거야? 실드 영업. 예, 이게 강민식 잡혔다. 예, 저는 이제 공업 예. 안 하고 방업부터 하려고요. 저 그 상대로도 필요 없어요, 공업 따위는. 방업 중요합니다. 그래도 스톤 개발? 예. 아, 이게 더 이상의 먹거리는 없었지, 이전 말고는. 테란도, 이거 치열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확장이 지금 추가를 하나 가져가는 것 외에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경기 올라왔어요. 9시도 털렸기 때문에 11시가 털리면 사실상 이 경기는 이제 조재근 선수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 네. 이것도 깔끔하게 막았어야 그 경기가 더 예.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예. 이제 피투성이가 됐고. 아 근데 롤게이머시잖아. 그럴 수 있긴 해. 잘 생각해보니까 너무 스타게이머라고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어서 그래 우리가. 넥서스보다. 네. 아니 손이 약간 꼬이면 이럴 수 있긴 해. 최지. 아 끝까지 써봤습니다만 이성훈 선수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s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